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인정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 이후에 이 땅에 많은 수가 드러나면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아내들지라도 마귀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마귀 역사는 아주 세상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한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거. 이 죄악이 관영한다는 말은 예, 관영한다. 한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만큼 악한 마귀 역사가 득세한다. 아주 득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속삭이거든. 왜 지혜 속에서 마귀 역사는 저렇게 특세할까? 또 남편들이 무엇인가 정말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거든. 왜 저렇게 저 사람 속에서 마귀 역사가 특세할까? 목적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니 사람을 보면 사람이 미운데 사람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특수해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마귀 역사가 자기 속에서 특수해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할 때 참 얼마나 안타깝고 딱해요.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서 내가 한번 가서 따지고 어쩌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개 목사 그 따지고 자실 거 없어. 아니 잘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생산하는 자가 누구겠어? 그 속에서 마귀 역사지. 그럼 따지려면 마귀 오고 따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예, 기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기계에 사람이 다쳤어요. 기계가 다친 상처 치료해주고 다친 데에 대해서 유지하기를 물어주고 그럽니까? 그 기계를 사용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참 매질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매질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야, 이 못된 놈 매가 왜 괜히 저건 나를 때려오고 매하고 싸울 사람은 없어요. 매를 들고 때린 사람과 왜 때리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내가 지금 마귀 역사에 의해서 내게서 죄가 득세하도록 나도 죄짓고 저 사람도 죄를 득세하게 만들어 죄짓게 하고 결국은 다 죄값은 사망, 둘 다 죽이려는 마귀의 수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보는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도 개척에서 오늘까지 저 사람 베개 싫어서, 저 사람 싫어서, 나는 교회 못된 이것도 하고 교회 그만둔 사람 좀 많아.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 그러니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기대와 바람은 그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생각이 수태하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녀석이 마귀사단 귀신역사라면 우리는 그에게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서 대적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 근데 엉뚱하게 다투고 싸우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박수치며 너희는 둘 다 다 싸우고 다투는 도다. 바로 일은 내가 저지르고 죄도 너들이 짓고 이게 너들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을 일을 범하는구나 해가면서 마귀가 자기 일을 성취하는 일에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마귀의 기쁜 일이요. 죄를 이기면 내 영혼과 주님의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이 악한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을 통해서 악한 역사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홍수로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몰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때 마치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죄악이 강령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 역사 속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처럼 죄악이 관영한 때가 어디 있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보세요. 1900년대 대만에도 남녀가 유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외종 시대 때나 이제 일본 시대 때를 바로 지나고 해방됐을 때도 예배 드릴 때 보면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지어져요. 이렇게 지어져서, 예. 여기가 강대상이야. 그럼 여자는 여기 앉아서 봐요. 벽이 휜다. 여기는 남자가 앉아서 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지금은, 예. 간통에도 죄가 아니라고 법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예, 입법부가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정했다고 해서 간통하면 죄가 아니냐. 죄인지 죄인 것을 모르고 죄를 자유하게 범할 때 죄가 관여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누가 낙태를 합니까? 자연 낙태되는 거야. 그러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보통 자녀를 낳잖아요. 뭐 16명도 낳고 14명도 낳고 12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예 8명도 낳고 6명 정도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흐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명의 아기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 나는 것처럼 그러고 있죠. 그럼 아기를 왜 안 낳느냐? 지금은 약으로 피임해서 안 낳고 생기면 여러분 보세요. 낙태 뱃속에서 죽여서 안 낳고. 근데 그걸 누가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뱃속에 있는 애기 낙태했다고 진역 가는 거 봤어요. 쥐를 치고 봅니까? 그게 인권이래요. 인권. 무슨 인권이냐? 애기 엄마의 인권이래요. 애기 엄마가 얼마나 아크면 제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제 새끼를 죽이는데 인권이라고 봤어요. 그래도 성경은 남녀가 유별할 때나 지금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수 없는 혼전 관계가 아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주 죄악이 파도를 치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가늠한 것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니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죄악이 관용할 때라면 지금 그런데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 지구의 종말이 코앞에 왔구나. 응? 아주 눈앞에 와 있구나.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대들어도 상관없고 부모는 자식을 예 바로 교육시키어서 매질하면 고발하면 붙들려가고 얼마나 악한 세대가 이런 세대가 돼 있는 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 요새 애들이 부모에게 대들지요. 뭐 이웃 아무 어른에게도 대들죠. 왜? 뭐 청소년이야 말이요. 어느 정도 잘못해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고 그냥 법이 용서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이런 학교의 학폭이 엄청나며 선생님을
아주 그냥 때리는 일이 빈번하고 성희롱 오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래요. 예, 어린애들은 그렇게도 된대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아주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봐도 죄값은 사망, 죽어야 할 곳으로 충만한 그때 주님은 오신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노아는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날 우리는 다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가르쳐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악하지 않게 사느냐?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며 산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악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것은 죽을 짓이야. 그래,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쳐가라.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할 이가 있더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더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보세요, 악을 행하는, 지금 보세요, 어린 학생들의 악을 행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못된 악을 다 저지르잖아요. 요새는 뭐 성적인 타락 그런 것은 뭐 그 아주 별것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하잖아요. 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보고 음욕 품은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한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더니 지옥 갈 일을 일삼아 하고 있으면서도 다 우리는 교회 왔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속이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된다. 사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사실로 얼마나 믿고 있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응? 사실로 안 믿잖아요. 그렇지? 입으로는 믿어. 예,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믿어야 돼. 근데 자기 입으로 또 안 믿어. 자기 생각으로 안 믿어. 행동으로 안 믿어. 어떻게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행동으로 믿어야 된다면서 어떻게 또 반대의 생각으로 안 믿고 말소리로 안 믿고 여러분 행동으로 안 믿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며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노아같이 마지막 최후의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세상에 예, 죄악 속에 사는 건 편리한 조건 속에 살아갔죠. 무엇이 육신이 편리하죠. 그런 사람들은 올전히 금요일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3일 예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아,
바쁘고 그리고 가기 싫고 또 출근했다 가려면 거리도 멀고 근데 뭐 구태여 뭐 거기서 3일 집에 좀 빠졌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날 버리겠냐 네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자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아들문에서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순수한 거룩한 은혜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주고 죽어주신 주님의 진실한 핏소리에 여러분들은 배반하지 말라 이 말이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로는 아멘 하는데 행동으로 반대하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내가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요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탄 없는 집에 연탄 사줘 쌀 없는 집에 쌀 줘서 먹게요 김치 없는 집에 김치 사줘서 먹게요 그쵸 쪽박 좀 가난한 집 쫓아다니면서 그저 굳이 오고 그래 노숙자들에게 밥 주어 가난한 집 찾아다니면서 어떻든 간에 교회가 다 수준 근데 왜 미워해 교회를 뭐 때문에 세상이 미워요 뭐 때문에 교회를 미우냐 이 말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우리는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 근데 우리는 왜 담대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그 예수에 대한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도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전도를 못 오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뭐이 두려워서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어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약점이 있다 해도 내가 약점이 없으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행위만 있을 때 그 행위의 결과 방주가 만들어지고 반도가 만일 때 그 전 세계가 다 홍수로 멸망당해 없어지는 그날 방주 안에서 살아난 민족이 겨우 백 가족이 겨우 여덟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만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산다 순종이란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불순종은 마귀가 나를 굳게 만들어 마귀가 득세하는 것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득세하는 것이니 여러분 어느 것이 당신을 득세하게 만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이 고등부 학생들이 써놨어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고등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연세 중 함께 고등부 그럼 세상이 감히 죄짓기하고 세상이 감히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이 죄짓게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고등부 세상이 아무리 죄짓게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고등부 내가 당장 오늘 순교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피 흘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고등부 그래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고등부래 그래서 떠났죠? 이뻐 참 이뻐 근데 실상 마음속으로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잖아 응?
예, 오늘도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나는 주님을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나? 내가 몸이 힘들고 못 견디니까 주님을 기다리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기다리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는 나도 나에 대한 점검에 인색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할 수 없으니 항상 나를 점검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 그럼 주님이 저 노아의 홍수 때 가지 약한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 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 내가 주님 맞이야 돼. 말로만 말할 뿐이지 진심으로 애가 타도록 애절하게 기다리느냐 그 말이야. 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아주 어렸어. 예, 우리 외삼촌이 결혼을 했어요. 내 나이 그때 내 기억으로 6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외삼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군에 입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승모 혼자 계시잖아요.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 이승모 그렇게 셋이 계셔요.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제 군대 가셨는데 근데 이승모께서 그냥 어떤 때 보면 그 뒤 장독들에 가서 그 장독 받침대에 이렇게 저 뒤는 대나무밭이 우거졌는데 대나무밭을 바라보고 앉아서 그냥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왜 그러느냐? 응? 외삼촌이 전쟁에 가서 뭐 그때는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전투로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들은 소련제 총, 소련제 탱크 몰고 넘어와서 그냥 뭐 쑥대밭을 만들어 가면서 그냥 그 적군에게 걸리면 죽는 판국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그 사지의 전쟁터에 갔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못 견뎠더만 제가 이제 성장한 다음에 이해하잖아요. 그냥 울어.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게 이승무의 시아버지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럴 때는 안 오는 것처럼 눈물을 닦고 나오지만 눈이 붉은 거잖아요, 벌써요. 그럼 또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며느리 우는 거 보고 또 웁니다. 왜? 독자, 외삼촌, 지금은 다 독자지만 독자, 외삼촌이 군대 가서 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요. 왜냐 그만큼 애절하게 여러분이 주님의 신랑이라면 신랑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여러분 쪽에 전혀 없다면 신부는 아니지. 예, 저도 항상 나보고 묻잖아요. 너 주님 사랑해서 기다리냐? 몸이 힘드니까 이거 빨리 면해보려고 기다리냐?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나도. 어떤 때 내가 대답해요. 몸이 힘들으니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과의 관계도 없이 때는 악해. 지금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요모조모로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 오늘 오실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냐. 오실 때 오신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준비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준비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우린 이런 수준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저 어떻든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풍속에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방지만 죽고 있다 이 말이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할 시대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알기라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알고 계신가? 성경은 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요구라는 사실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주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은 노아가 홍수가 오면 방주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공중의 첫 부활에 참여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는데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러분 죄악에 관영한 자를 멸망시키지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죽이는 것 보았더냐 그 말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잘 보세요. 나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주 정말로 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고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자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신장 예 여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에 출발 저 투표한 것은요 프랑스 여성들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먼저 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만큼 여자들에게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고 여러분 2조 500년 역사 외정 시대에 여러분 가부장 제도 속에서 여자들이 무슨 밖에 나올 권리가 있으며 여러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까? 참 그런 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진실을 까놓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학생들부터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쳐서 우린 역사의 고아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역사가 바로 서 있어야 되지.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지. 왜 진실을 숨기고 세상 것으로 복받아야 된다고 기복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 요새 영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 저는 요새 예 기독교 방송들을 많이 봅니다. 예, 자주 봐요. 왜 다 보니까 전부 하는 일이 뭐냐?
그저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 밥 없는 사람 밥 해주는 일, 노숙자들 뭐 대주는 일, 다 그런 일들이 미안합니다. 그 방송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했다고는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혼 살려야 되겠다는 구령의 방송은요 전무하더라 그 말입니다. 전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이때 정신 차려서 신앙의 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성안이 무엇인가를 알으라고.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지 않냐 이거.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선덕이 뭡니까? 여러분 불교 같은 유교 같은 여러분 세상 종교 같은 선덕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선덕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지언정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취급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가 악해졌느냐 이 말이요. 구유운동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악해진 거예요. 지옥 가도록 방관하고 내비두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전도하라 소리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느냐? 성령 충만하라 소리 들립니까? 지옥 얘기 들립니까? 천국 얘기 들립니까? 회개하라 소리 들립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될지언정 물에 수장되는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육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 지옥 가면 뭐래. 봐 나사로 봐. 그건 집도 없이 노숙자처럼 얻어먹었지만 천국에 갔잖아. 영원히 행복한 나라 갔잖아.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할지라도 지옥에 갔잖아. 결론적으로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결론적으로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세상에 천만금을 갖고도 버림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확실한 정신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티하냐 그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법원 점점 여러분 죄가 죄를 아니라고 계속 되잖아요. 성경에 말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왜 성경에 부모고 자녀 사랑하는 자는 복 있다 소리는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복 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왜 없냐? 부모는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라고 말했으며 공경하지 않으면 공경하라고 말했는가. 그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법의 구약시대는 돌에 맞아 죽었고 영문밖에
쫓겨나고 내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최후에 닥칠 환란이 무엇인가 답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예, 요새 부모 공경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주도를 엄청나게 배웠어요. 부모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정말로 사랑하고 다 가르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고 선생님을 공경. 지금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여러분 선생님으로 취급이 나옵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게 뭐냐? 죄악이 관용한데 죄를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죄악된 일들이 생산되나 보세요. 그게 뭐냐? 마귀가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땅으로 내어 쫓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 역사인데 눈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이런 핏소단 한 자식이 자기 하나 잘 되라고 자기 생애를 다 바쳐 준 부모 앞에 대들고 덤비고 우리 집 왜 가난하냐고. 가난하고 싶어 가난이요? 왜 우리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도 없냐고. 해주고 싫어서 안 해줘? 해주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해주지. 근데 이런 자식이 무슨 여러분 윤리적으로 자식이며 도덕적으로 자식이며 여러분 양심적으로 자식이냐 이 말이오. 그러나 피소다 났으니까 자식 아니오 그거. 근데 요새 보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불이 오고 그렇게 해도 자식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부모에게 불이 오고 덤비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 잘못하는 녀석 부모가 애단치면 아동학대래요. 세상의 법이 이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은 세상에서 해도 되는 거야. 이건 멸망의 증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도전하는 증조라 이 말이야. 그 최후가 얼마나 정말로 불행한 영혼의 때가 오갔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우리 귀한 자녀들 기왕에 예수 믿거든 세상이 어떻게 어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이 법이 되라 이 말. 그래야 최후의 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해됩니까? 네. 근데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여러분 공부가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요. 어머니가 나보고 단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라 한 번도 말씀해 본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렸지만 공부는 당연히 내가 책임 아래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하라 말할 거 없어요. 어? 예,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은 죄를 안 만져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그때는 여러분 죄질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말이요. 예, 우리 동네에서 한 2km 가면요, 예, 단감이 있어. 단감, 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굉장히 배고플 때인데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그 집에 우리 다 학교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그 단감이 있는데 단감을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엄청나게 배부르니까. 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 단감을 하나 따서 먹으려고 손이 가는데요. 이게 손이 안 가. 왜? 이 죄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도둑질이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을 아니까. 단감까지 돈이 가, 이 손이 가는데 얼마나 안 가느냐. 가지 못해, 손이. 아주 단감까지. 막 가려고 하면 누구냐? 막 심장이 벌렁거리지. 그것도 죄라고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인한테. 응? 예. 주인이 감을 두 개 따서 주면서 배고프냐? 눈 보면 날 전에 쑥 들어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고 가면서 먹거라. 근데 그것도 무서워. 만약에 들고 가면서 먹다가 감 어디서 나서 먹었냐고 누가 내가 가 먹은 것을 어머니가 아는 날이면 확실히 물어볼 텐데 감 딸라다가 들켜서 이건 어머니한테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다 걸리는 날이면 어머니 종아리가 아주 그냥 매질로 찢어지고 내 종아리가 찢어져요. 자식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쳐서 도둑놈 만들었다고 그냥 어머니 종아리가 살아남질. 그 다음에 내 종아리가 남질 않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다. 응? 그러나 그보다 천만배 두려운 것이 지옥이라 그 말이야. 지옥이라 그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보세요. 죄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예, 두려워해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시대가 그랬어요. 어른들 그렇죠? 어른들이 다 알아요 그런 거요. 그럼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통해서 테레비에 물들어서 여러분 테레비가 만든 사람처럼 정신이 테레비와 만들어져 있고 테레비 시대처럼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레비에서 연습국이나 이런 것을 한 5년만 애기 다섯 남은 더복되고 여섯 남은 좀 더복있고 여덟 남은 더 재밌고 그런 거 틀어서 계속 해보세요. 계속 애기 낳았다 나면 수시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만큼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시대를 쫓으라고 했어요. 성경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대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영원히 초월한 성경을 쫓아 산다. 예, 시대를 쫓아 산 노아 시대는 다 노아 위에 다른 사람은 다 노아 여덟 식구 위에 다른 사람은 다 수장당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시대를 초월해서 산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얼마나 안타깝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지금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시대가 지금 가장 악한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서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어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럼 누가 득세하는 시대 시작? 아, 소리가 너무 지고 4층, 5층만 누가 득세하는 시대요? 에이, 저 정도는 돼야 4층, 5층이 앉지. 그 4층, 5층은 높은 사람들이 앉는 곳이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최고의 최고의 막내가 4층, 5층, 5층. 얼마나 잘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 앞자리보다 훨씬 은혜로운 자리가 4.5층 자리요. 예, 죄악이 관영할 때 누가 득세하고 있다고요? 예, 4층, 5층만 하잖아. 또 아래층 못 듣잖아, 또. 그니 얼마나 잘 듣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득세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 내가 죄를 안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예. 그래서 옛날에 주들이 어려서 배운 노래가 있잖아요. 노아, 하라, 보지, 패를 짓는다. 노아, 하라, 보지, 패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을 때 노아가 부자였나 보지요. 자기 전 재산 다 쏟아부어 방주를 짓고 자산이 남지 않았겠죠. 뭐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썼어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무슨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하단 말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더니 마귀는 돈을 통해서 죄의 근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냐 이 말이오.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때가 악할수록 악함에 섞이면 내가 악한 줄을 몰라. 악할수록 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인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마귀 역사의 생각을 쫓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야. 당신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당신은 누구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재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최후의 고난이 올 때 죽어도 나의 주님이라고 주를 시인하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끝까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조가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가서는 신랑 앞에 신부인 우리가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그 죄가 뭐냐? 정절을 파괴하는 것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보이는 건 세상이요.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귀로 들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구원의 은혜 감사함에 끝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까지 가고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악한 자가 되어 마귀가 득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득세 속에 빠져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오 기도할 때
살고 싶어서 애절한 게 죄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나는 굶어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며 맞아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며 내가 어떤 고통이 와도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씨 사단 귀신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귀가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생각을 쫓아 지옥 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쫓아 사는 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노아 여덟 식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 악할래야 악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악한 시대, 마귀가 득세하는 시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세대, 단독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원전관계 성적 타락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이 시대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그 마귀의 생각을 도려내야 됩니다.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두 손 높여주세요. 두 손 높여주세요. 회개 말에 성령의 충만한 말에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특세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시대를 쫓아 살아간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미디어를 통해 내가 얼마 세나 얼마나 세속화되고 죄가 내 속에서 인격화되었는가. 미디어 속에 드라마가 시키는 대로, TV 속에서 보여주는 대로 내가 사상화되고 인격화된 죄, 오늘 그 죄를 몰아내야 돼요. 두 손 높여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날 위하여 살찐 것별린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불순종하는 자는 속에 마귀가 득세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득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귀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죄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분별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옥 경관이 얼마나 참혹한지,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에게 성령께 말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죄란 것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입니다.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뒤로 듣는 것 같으나 입술로 부정하고 입술로 믿는 것 같으나 행동으로 부정한 죄 그 사람이 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안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이 시대 회개하되요 하나님의 전신감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두 손 더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안에 득세할 때까지 내 속에서 득세하고 있는 죄를 몰아내야 돼요. 마귀 역사를 몰아내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내 속에 득세하는 죄를 몰아내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해요. 그날에 버림받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버림받으면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고 호화롭게 오신다면서 아쉬움 없이 육신대로 가난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진정 복받은 자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부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사랑받으면 족합니다. 주님 사랑받으면 족합니다. 주님 사랑받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미움받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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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끝까지 내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죄를 이기고 믿음의 정전을 지킬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이끌린 사랑의 전한 사랑 성령이여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손 높이 드세요. 내 안에 주님 사랑 예수 사랑 천국이 득세할 때까지 부러지자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끝까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영과 정신과 정절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악한 자가 되어 마귀가 득세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겨 주님께 영광 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니는 아까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한 언행 심사 뒤에 역사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세요. 나의 악한 언행 심사 뒤에 역사는 더러운 귀신 역사를 외계로 몰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두손 덮이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됩니다. 오늘 밤에 내 안에 천둥이 득세하도록 내 안에 예수피 속죄의 은혜가 파놓치도록 내 안에서 죄가 분리되고 자살할 생각이 떠나가고 타락한 생각이 떠나가고 부모 미워하고 대들고 반항하는 생각이 떠나가고 생각이 떠나가고 신령한 하나님의 생각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득세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랑하여 주세요. 진리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손 덮이듯이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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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 내 안에 말씀이 득세하는 일에 죄와 분리시키고 주님의 신분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3월 6일부터 진행되는 지구전신전복회 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권세가 주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두손 덮이듭니다. 내 영혼의 감독자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복도시키고 살리는 기도 연세가족이여 참극하시나 내 안에 죄가 득세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혼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득세하거라. 내 영혼의 감독자를 써달라고 목에 번쩍 듭니다. 두손 번쩍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소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희미해진다 주님 재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눈이 믿음의 정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가 관영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것이 그저 사람들의 소견과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아버지 판을 치며 지배하며 아버지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낙망케 하기 위해 주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가려가며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모실 날에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막연하게 구경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죄가 관영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마귀의 득세가 이렇게나 심하다는 걸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내가 살아야 될 때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그날을 더욱더 소망할 때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내 육신의 때를 향방 없이 살면 안 된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견과 의견이 진리인 양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과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날마다 죄와 저주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고 보고 이겨 선미한 이 세상, 흘러가는 이 세상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예수님께 닻을 굳게 내려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아버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어디까지 속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 환경의 걱정 근심을 통해 육신의 문제에 더욱 매달리게 하며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나는 할 수 없게 우리 주님이 이름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오니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함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서 죄악이 관영함도 모르게 마귀의 득세도 모르게 내일이 있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내 영혼의 때를 무시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질병과 저주와 아버지 수많은 낙담과 괴로움에 절망케 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계기여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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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 괴기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나에게 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귀와 세상과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제를 통해 이 시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끊임없이 사용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지구촌 실천목회 영원 사모대학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주의 사제 입술을 통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케 하는 진실한 종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